제2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당리당략으로 시작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혁은 죽은 대표를 살려내는 제2의 민주화 운동, 실종된 대표를 찾아내는 제2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학술적인 용어 대신 우리는 국민들께 이 운동이 내표 어디 갔소? 죽은 내표 살리기 운동이다 하는 점을 누누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세력의 본진임을 다시 한번 각성하기 바랍니다. 한 달 뒤면 집권 3년째입니다. 법률과 제도 바꿔낸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고도 개혁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촛불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개혁의 출발점이자 개혁의 완성점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 개혁 앞에 끊임없이 궤변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본진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고 그리고 회방 놓는다면 저희 3야당은 이 정부를 개혁정부라고 믿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동안 조건 없이 도와왔던 그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정부를 무조건 도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정신의 파기는 협치 정신의 파기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시도하고 선거제도 개혁 무산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짬짬이를 시도한다면 두 거대 정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한 개혁 세력이기를 포기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지지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 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세 가지 안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독소가 뭐냐?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 우리 실정에 맞는 무슨 무슨. 우리 실정에 맞는.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한국식 연동형이라는 것인데 유신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포장했던 독재 세력의 후예들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면 연동형 비례지. 더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당론이 권역별 비례였지 연동형 비례가 아니었다 하는 궤변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 그래가지고 지역구 후보자에게 후보자들이 받은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합산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를 하자.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위헌인 줄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를 후보자의 득표를 비례대표로 환산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17대 총선부터 2002년 지방선거부터 1인 2표제, 후보자에 대한 표는 후보자에 대한 표, 정당에 대한 표는 정당에 대한 표, 이렇게 해서 1인 2표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알았을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라고 이렇게 둔갑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예산안 중요합니다. 470조 국민의 살림살이 우리는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지금 예결이 50명 손을 떠나서 예결 소위 16명의 손을 떠나서 소소위 3명이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즉각 이거 중단하고 예결 소위로 되돌려야 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예결 소위, 기록이 남는 예결 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선거제도 개혁, 한나절이면 결단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동시 처리해야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를 좌절시킨다면 그것은 개혁 세력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협치를 계속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민주평화당은 계단 아래 천막을 쳤습니다. 이 천막을 3당과 그리고 정치개혁 공동행동 시민사회의 공동상황실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저녁에 귀국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부재 중에 흐트러진 국정과 그리고 민심 바로잡는 길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야당 대표 때부터 신념과 소신으로 밀고 온 선거제도 개혁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뿔을 받아서 팔을 걷어붙이고 여당 대표, 여당 중진 의원들, 여당 정치개혁 또 야당 대표 의원들 청와대에서 설득하고 직접 지난번에 은산분리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지도력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지체 없이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